마지막으로 보여드릴 아트는 이 아트인데요. 매직 필름의 반짝임과 그다음 다양한 색감들이 어우러져서 아주 귀엽고 예쁜 아트를 한번 보여드릴 거예요. 자, 먼저 베이스에다가 필소그룹 베이스젤을 도포를 할게요. 도포하시고 LED 램프에서 30초, UV 램프에서 1분 큐어링 할게요. 이제 아트에 사용할 컬러들을 파레트에다가 한번 덜어볼 거예요. 사용할 컬러는 제이코코 59번 블로썸 컬러, 102번 쿨한 수박 컬러, 104번 소라색 넥타이. 이렇게 세 가지를 한번 파레트 덜어볼게요. 베이스 젤이 큐어가 되고 나온 상태 위에다가 다이아미 콘툴 브러쉬를 이용을 해서 컬러들을 약간 지도처럼 랜덤한 느낌의 모양으로 한번 올려볼 거예요. 102번 쿨한 수박 컬러부터. 가운데 쪽은 어차피 나중에 필름이 들어갈 거기 때문에 너무 가운데에 채우시는 것보다 바깥쪽 위주로 사이드 쪽에다가 살짝 컬러들을 올려볼게요. 약간 양을 넉넉하게 뜬 상태에서 콕콕콕 찍어가면서 양을 분배해서 올려주세요. 이렇게 올리고서 큐어링 LED 30초, UV 1분 큐어링 할게요. 큐어가 되고 나온 상태 위에 젤코코 104번 소라색 넥타이 컬러도 콘툴 브러쉬를 이용을 해서 넉넉하게 찍어서 올리고 콕콕콕 찍어서 지도 같은 랜덤한 느낌의 무늬를 만들어주세요. 마찬가지로 LED 30초, UV 1분 큐어링 할게요. 아트를 보게 되시면 이 안쪽에 핑크빛으로 진하게 들어가 있는 필름을 보실 텐데요. 이때 사용하는 필름은 다이아미의 9번 퍼플 필름을 한번 이용해 볼게요. 다이아미 매직 시저를 이용을 해서 필요한 만큼 9번 퍼플 필름을 자르고요. 아트를 자세히 보시면 이 필름이 정확한 모양이나 반듯한 느낌이 아니라 이 필름도 굉장히 지도 같은 느낌으로 랜덤하게 나와 있는데요. 이 느낌을 어떻게 표현하는지 한번 보여드릴 거예요. 먼저 사용할 잘라놓은 9번 퍼플 필름을 뒤집어서 이 위에다가 다이아미 베이직실 제품을 굉장히 얇게 도포해 볼게요. 이 시술을 할때 필름 뒤에다가 클리어 젤을 바를 때 저는 베이직실을 사용하는 이유는 베이직실은 하드 젤로 얇게 발라도 단단한 느낌을 나타내는 젤이잖아요. 그래서 큐어링 하고 났을 때이 느낌들을 랜덤하게 찢어낼 때 톡톡 잘 찢어지기 때문에 이 느낌을 잘 표현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베이직실 바르는 걸 추천드리고요. 제가 드리는 또한 가지 팁은요. 베이직실을 안쪽에 너무 얇게 도포를 하시고 큐어링을 하신 다음에 요거를 떼시려고 하면 이 끝에 부분들이 너무 얇아서 잘안 떨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한쪽으로 쭉 몰아서 이쪽은 좀 버릴 생각을 하고 도톰하게 올리거나 아니면 살짝 이 부분에 살짝 한번 더 떨어뜨려줘요. 그럼 여기가 두껍기 때문에 이 부분으로 뜯으시면 훨씬 더잘 뜯어지실 거예요. 이 상태로 큐어링 들어갈 텐데요. 큐어링은 LED 램프에서 30초, UV 램프에서 1분 정도 큐어링 할게요. 필름을 큐어하고 나오면 살짝 이렇게 말려 있는데, 요거를 뒤집어서 두꺼운 부분부터 잡고 필름을 이렇게 떼줄게요. 짠! 이렇게 해주시면 박은 그대로 분리가 되고 젤과 필름이 묻어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떨어지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필름을 랜덤하게 원하는 모양으로 조각내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보이시죠? 이 조각낼 때 너무 둥글거나 각이 없도록 찢어주시면 재미가 없기 때문에 일부러 좀 이렇게 뾰족뾰족한 느낌대로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고 이런 느낌으로 조각내 주시면 아주 예쁘게 느낌을 표현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이렇게
젤코코 102번과 104번으로 랜덤한 느낌으로 표현을 해주셨다면 위에다가 필소 굿을 얇게 도포해서 단차도 커버하고 이 미리 만들어 놓은 매직 필름의 조각들을 점착시키는 용도로 한번 사용해 볼게요. 거의 이 색깔 위쪽에 주로 필름 부분이 올라갈 거기 때문에 사이드 쪽까지 다 채우지 않고 가운데 쪽 부분만 필소 굿을 도포하셔도 되시고요. 미리 잘라놓은 조각의 필름들을 위에다가 올려볼게요. 이렇게 하나의 조각만 딱 하고 올리는 것보다 여러 개 큰 거, 작은 거 이런 느낌으로 올려주시면 더 다채로운 느낌으로 표현을 하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올려주시고 큐어링 LED 30초 UV 1분 들어갈게요. 큐어가 되고 난 상태 위에다가 또 토핑처럼 라인들을 살짝 그려줄 거기 때문에 베이스 아트를 보호하기 위해서 베이직실을 한번 얇게 도포할게요. 도포하시고 큐어링 LED 30초 UV 1분 들어갈게요. 미리 덜어두었던 젤코코 59번 블로썸 컬러랑 포니젤로 1번 화이트를 이용을 해서 마지막 아트의 마무리를 표현을 해볼 건데요. 이 위에다가 도트랑 라인들을 그리실 때는 그 발렌타인데이 때 초콜릿 만들어 보시면 아실 거예요. 그 막대 같은 느낌의 알록달록한 막대 있으시죠? 그거를 위에 뿌린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라인들과 이 도트를 살짝 조금 더 찍어 볼 건데요. 다시 한번 콘툴 브러쉬로 젤코코 59번 블루썸 컬러를 이용을 해서 도트를 찍어 주실 건데 베이스에 처음에 들어갔었던 컬러들처럼 너무 크고 넓적하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좀 중간중간 도트를 찍어 볼 거예요. 꼭 이 아트 안쪽에만 들어가시지 않으셔도 돼요. 바깥쪽에 들어가셔도 되는데 그때는 크기가 너무 크지 않도록 이렇게 콕콕콕 찍어주시면서 내가 이 부분은 뭔가 아트에서 잘 연결되지 않아 이 부분 좀 가렸으면 좋겠어 하시는 부분들이 있으면 살짝 올려주셔도 좋아요. 이렇게 올려주시고 큐어링 LED 30초 UV 1분 할게요. 마지막으로 라인을 그릴 때는 다이아미의 9번 롱라이너 브러쉬와 포니젤로 1번 화이트를 이용을 해서 라인을 그려줄 거예요. 이 두 가지는 정말 라인 그릴 때 좋은 환상의 짝꿍이죠. 라인을 그리실 때 조금 더 잘 그리시는 방법은 포니젤로를 이렇게 안에서 살짝살짝 휘저어 주시면 흐르지 않는 느낌은 그대로 나지만 조금 더 움직임이 좋은 제형으로 바뀌기 때문에 라인을 그리실 때도 훨씬 매끄럽고 내가 원하는 대로 깨끗하게 라인을 그리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자, 위에다가 이제 라인을 사이사이에 몇 개 정도 그려볼 건데요. 느낌이 일정하게 스틱들을 그려주셔야 돼요. 처음 시작하는 부분은 두꺼웠다가 나중에 얇아지거나 이렇게 다운표처럼 그리면 그 토핑의 느낌이 잘 살지 않기 때문에 끝에가 너무 두꺼워지지 않도록 일정한 느낌으로 라인을 그려볼게요. 길이들도 너무 일정하지 않아도 돼요. 좀 짧은 것도 있고 좀 더 긴 것도 있고 다양한 느낌으로 라인을 그려주세요. 이렇게 그려주시고 큐어링 들어갈게요. 큐어링은 LED 30초 UV 1분 할게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하드 논탑으로 마무리를 해볼게요. 도포하시고 LED 램프에서 1분, UV 램프에서 2-3분 정도 넉넉하게 큐어링 할게요. 이렇게 해서 매직 필름을 조각 내서 무늬를 내본 아트도 한번 표현을 해봤어요.